레트로로 간다고요? 자, 어디 한번 레트로 감성이 어떻게 어떤 게 있는지. 오! 좋습니다. 자, 이제 레트로 너무 많이 갔어요.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만한 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자,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캐럿들이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찬욱이 형을 한번 또 시키고 싶어요. 자, 괜찮아요? 자, 괜찮아요? 네, 형 오늘은 같이 기회복을 좀 드리고. 네, 저도 기회복 좀 드리고. 형 기회복은 네. 네. 여러분들 아시죠? 그냥 뭐 제목은 얘기하지 마요. 주변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. 알았죠? 자, 이건 스포가 됩니다. 자, 스포했나 내가? 이미? 자, 갑니다. 스포일러네. 스포일러. 자, 갑시다. 가까이서 붙어주세요. 아유, 멋있어요. 재밌어 보여요. 자, 갑니다. 왜 안 나와? 아! 저는 시즌이에요. 예. 여러분들 이게 NCT 팬 예, 좋아요. 자,
저 이따가 열번 공유합시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달려봅시다. 여러분들 NCT 127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이렇게 붙여왔어요, 차주기. 자, 갑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렛츠고! 시동 걸어! 미안해요. 괜찮아요? 자, 일어나, 일어나. 3, 2, 1. 여러분, 우리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박수 탁 치. 미안해요. 박수, 박수, 박수. 자, 그럼 이제. 아, 제 차례가 다가왔는데요. 자, 이제 저희가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을 건데, 오늘은. 애매하게 앵콜이 없어요. 네, 아쉽게도 진짜 앵콜이 없고 오늘 진짜 끝날 건데 여기서 좀 귀엽게 갈 거예요. 사람을 데리고 올 건데 진짜 싫으신 분들은 빠르게 X를 하시면 돼요. 근데 그냥 좋으시면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.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형이 되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. 현욱이 형님은 푹 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준비한 곡입니다. 자, 준비됐어요? 응.
여주 홍대 신촌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저희가